그래서 통계학이란 볼게요. 정의를 해봅시다, 이제. 이제 통계학을 배웠으니까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제 통계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통계학이란 뭐다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뭐예요? 통계학은 표본의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집단의 값을 연구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값, 전체 값을 조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표본의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통계학은 항상 뭐를 예측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모집단의 값. 전체 집단의 진짜 값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데, 뭐예요? 문제는 조사를 못 하죠. 조사 못 해요, 우리가. 거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접하는 문제의 거의 99%는 다 조사 못 합니다, 모집단은. 모집단은 우리가 항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모집단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뽑아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뭐에 대한 학문이냐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배우는 게 통계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측하느냐? 처음에 표본을 뽑은 다음에 요약해요. 자료를 요약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technical statistics이 아니고 영어로 descriptive statistics예요. descriptive라는 게 뭐예요? 기술하다, 서술하다, 설명하다. 이게 descriptive죠? 그래서 기술 통계학,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저렇게 해놨는데, 설명 통계학, 요약 통계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술 통계학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결국 핵심이죠. 결국 이거죠.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뭐예요? 추론하는데, 뭘 갖고 추론하는 거예요? 확률을 갖고 추론하는 거죠. 이게 통계학의 핵심입니다. 통계학은 모집단의 값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서 일부분 뽑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무슨 값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이용해서. 이게 통계입니다. 자, 통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죠? 통계의 목적. 그리고 그 안에서 왜 확률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죠. 통계의 목적은 뭐를 추론하는 거라고요? 뭐를 유추하는 거예요? 추리하는 거예요? 뭐를 예측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진짜 값.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고, 뭐를 가지고? 목적은, 우리가 대상은 뭐예요? 모집단의 진짜 값이고요. 뭐를 갖고 예측해요? 표본.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본을 예측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죠? 중간에? 통계에서 많이 쓰는 확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럼 통계는 뭐의 학문이에요? 표본, 확률, 모집단의 값. 이 세 가지예요. 그거를 알고자 하는 거가 통계학의 기본 목적입니다. 됐죠? 간단하죠? 안 간단해? 자,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쭉 배울 텐데 이런 겁니다. 표로 정리하거나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죠. 이거 다 해봤어요, 누구나 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평균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우리 많이 썼는데, 표도 그려보고 평균이라는 개념도 많이 썼는데, 자, 그런데 이두 가지를 언제 써야 되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세요. 그죠? 표를 언제 그리고 평균은 언제 써야 되죠? 우리 개념이 없이 썼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리를 할 때도, 자료를 정리할 때도 표로 정리하는 방법과 숫자로 정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범주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수치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정리 요약하는 것도 틀리고요. 나중에 가면 통계 분석하는 기법도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뒷부분에 가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결국은 추리 통계학이라는 거는 샘플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형광등 조사나 뭐 이런 샘플 조사인데 간단하게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예측하는 걸 한번 사례로 들어볼게요. 자, 제가 마케팅 부서, 광고 부서인데 올해 매출액을 100억이라고 사장님이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광고비 잡아와. 올해 광고비 얼마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광고 부서라면, 홍보 부서라면 광고비 얼마 해야 돼요? 답을 모르죠? 대략 작년에 했으니까 대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면 이게 이 데이터가 뭐냐면 기존의 10년치 데이터예요. 10년치의 매출액과 광고비를 가지고 다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 결과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측이라는 선을 하나 만듭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회계선이라고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광고 매출액을 정해줬어요. 여기가 100억이에요. 100억이면 똔똔똔똔똔똔 해서, 아, 그러면 어떻게 돼? 광고비가 여기서 결정되겠죠? 여기가. 그죠? 요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통계학의 기법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이런 걸다 배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표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고요? 모집단의 값.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모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끝나고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하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